황금이 품 안으로 훅 바보보다 더 좋은 끝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생 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1954년에 태어난 갑오생의 2024년 월별 운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생이 갑진년을 만나 보물을 하나 숨겨두었는데요. 이것을 잘 파내기만 하면 천금이 품 안으로 훅 들어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서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신에 2024년 갑오년에 보다 더 좋은 끝발 금땡을 손에 잡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띠는 2024년에 천금이 품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54년 갑오생 말띠가 재물을 불리려면요, 내 편, 남편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4년은 봄나들이를 갔더니 꽃봉오리가 터지는 해입니다. 내 사이에 힘이 들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릴 텐데요. 재물은 물론 권세도 있으니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도리짓고 땡이라고 아십니까? 가장 높은 수가 나오면 이기는 화투 게임이죠. 여기에서 숫자 9가 나오는 경우를 갑오라고 하는데요. 갑오 일주는 60갑자 중에서 가장 정열적이고 가장 똥꼬집을 잘 부리는 말띠입니다. 특히 생년월시 중에서 태어난 날인 일자리에 오가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4년에는 친구, 동료, 형제와 일을 도모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누군가가 내 재물을 뺏어가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병과 남편에 섞여 있으니까요. 제대로 속아내셔야 합니다. 사람 속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천천히 살펴보고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갑진년에는 경계태세로 돌입을 하십시오. 내 편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는 있기는 한데요. 이건 영상 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 노는 게 지겨워서 소일거리를 찾는 분, 혼기 꽉 차서 40세가 넘은 자식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 지금부터 1954년생의 24년의 월별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직장에 이동수가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은퇴를 하셨으니까요. 돈이 들어오는 곳, 수입처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승진운이 없는 것을 보면 거기서 거기로 바뀐다고 보는데요. 말띠는 24년에 대인관계가 부족함으로 주변 사람을 잘 구슬려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물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재운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천금이 품 안으로 훅! 이 갑오보다 더 좋은 끝발은 없을 겁니다. 모처럼 땡 잡을 일이 살아납니다. 현재란 월급처럼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꽂히는 꽁돈으로 말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로또운은 물론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편재운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불현듯 귀신같이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갑진년에는 큰 갑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경쟁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에 따라서 경쟁하고 싸우면 보상을 쟁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갑오생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화합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맞은편에 있는 경쟁사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논하여 가격을 정하시든지 협상,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24년에는 형제들과 의견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갑자기 쏟아지는 목돈과 형제, 예, 유산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요. 부모님의 묘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매장 문화도 바뀌고 나이가 70이 넘으니까요. 부모님의 산소가 걱정이 되는데요. 내 생각과는 달리 수목장으로 하자, 봉안당에 모시자, 혹은 그대로 투자 등등 심하면 형제 자매와 다툴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말띠가 양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진년에는 인내심과 참을성을 갖춰야 운이 들어오니까요. 고집을 살짝 죽이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갑진년은 이동수가 있다. 꽁돈이 들어온다. 피부치와 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넉넉할지 건강은 괜찮을지 이것도 궁금하시죠? 2월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서 4월을 보면 갑이 진을 만나면 편재가 되는데요. 운용만 잘하시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천금이 훅 들어옵니다. 재물운은 더할 나위 없이 길한데요. 하지만 말씀드렸지요. 이 재물이 부모님과 연관되면 형제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2월부터 4월까지는 비겁을 만나게 됩니다. 분쟁이나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운인데요. 형제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도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5월에서 7월을 보면 금전운, 재성운이 왕성합니다. 한마디로 돈 벌기 좋은 시기인데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일거리를 하려는 분들은요. 여름이 되기 전에 일을 벌이시면 좋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는요. 식상운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때 창업을 하시면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월에서 10월까지는 관성을 만나기 때문에 일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들어올 겁니다. 11월에서 12월을 보면 건강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질병은 물론이고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운동량을 늘리면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요. 건강검진도 미리 받으시고 수시로 산책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 사이에는 인성을 만나게 됩니다. 개발을 하기에 딱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반기에 바쁘게 돈을 벌었으니 하반기에는 건강을 챙기면서 여유를 조금 부리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누가 내 편인지 궁금하신 방법은요. 갑오는 목화상관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목화상관이란 불타는 나무를 말하는데요. 나무를 구하기 위해 오행 중에 수를 만나면 좋습니다. 갑오가 수를 만나면 더욱더 기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주에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사람이 나와 뜻이 잘 맞다 싶으면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